금년 여름은 무척도 무더운 계절이었습니다. 아직도 말복이 지나 여름이 거의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시점에서 무더위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고 또 태풍이 이제 곧 한반도에 상륙해서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하게 되면은 금년에 더위가 좀 수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도만 그 낮아져도 아주 시원합니다. 한참 더울 때에는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10도만 내려가서 30도만 돼도 아주 시원하죠. 또 35도가 덥다고 그러는데 25도만 돼도 우리가 아주 편안하죠. 결국 10도의 차이입니다. 10도가 올라가면은 덥다고 그리고 10도가 내려오면은 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도이고 태양의 그 표면 온도는 8000도입니다. 거기에서 흑점이 있는 경우는 6000도입니다. 흑점의 온도는. 그러면은 태양계 외부 온도는 6000도에서 80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중심 온도인 1500만도가 변화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1500만도가 거기서 만도 아니면 천도만 중심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태양의 그 외부 온도가 또 그만큼 상승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10도의 차이 때문에 덥다 춥다 하는데 뭐 몇백 도의 온도의 차이가 나면은 완전히 그 생명체는 파괴됩니다. 또 반대로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도인데 거기서 약 만도가 내려간다고 할 때 태양 외부의 온도가 또 상당히 그 변화가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도 10도만 낮아지면은 즉 영하 10도가 더 낮아져서 영하 20도가 되면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중심 온도의 변화가 와서 우리가 겨울철에 40도, 50도가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아주 의심스러운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온도의 상승이라든가 온도의 하강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다. 고정적으로 1500만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거는 태양계의 아주 특이한 그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학자 중에 수학자이시고 과학자 중에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태양계 내의 냉각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서 태양의 중심 온도의 그 1500만도가 고정적으로 단 1, 2도의 온도의 상승과 하강의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그 온도의 차이가 그 범위가 생명체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태양의 온도는 변함이 없는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타원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워지는 그 근일점일 때에는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태양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에는, 원일점일 때에는 지구의 그 표면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또 지구가 22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운 쪽엔 지구 표면에서도 온도가 올라갈 거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역은 또 온도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도 온도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적도의 온도는 항상 덥다. 그리고 온대지방은 아주 네 계절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온도의 변화를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추우면 추운 때, 더우면 더운 때그 온도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풀과 나무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들이 다 그러한 온도의 차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추운 때는 영하 40도 내지 50도에서 견딜 수 있으며, 나무나 풀이나 동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견뎌낼 수 있고, 또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풀이나 나무나 생명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즉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 내지 45도의 그 온도의 변화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1500만 도로. 그런데 지구가 타원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구가 자전축이 22.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 내에 오는 온도의 변화, 또네 계절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태양 중심 온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심 온도 1500만 도가 고정적으로 온도의 상승과 온도의 하강이 일어나지 않고 1500만 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에는 태양계의 아주 특이한 냉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태양계의 소위 냉각 시스템, 솔라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계의 거리를 재는 단위는 AU라고 그럽니다. AU는 Astronomic Unit, 천문 단위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즉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1AU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외곽지대에 있는 명왕성, 명왕성은 그 카이퍼 벨트에 속한 그 소행성들 가운데 제일 큰 것이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에서는 제외시켰으나 그 명왕성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거리가, 명왕성 역시 지구나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근일점은 약 29AU고 멀어질 때는 59AU입니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30AU에서 60AU 그 사이라고 생각해서 평균치를 내서 약 45AU 정도. 태양에서부터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40AU 내지 45AU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명왕성 1급 약 40AU 내지 45AU 그 자리에서부터 또 그만한 두께입니다. 40AU 정도 되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명왕성까지 거리와 마찬가지 두께를 가진 벨트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싸고 도는 수평으로 원반형으로 태양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카이퍼 벨트가 있는데 그 카이퍼 벨트의 두께가 또 한 40AU쯤 됩니다. 그런데 그 카이퍼 벨트에는 돌조각들이 그 운석 띠어에 있는 것처럼 작은 그런 그 조각지들이죠. 그러한 암석형의 말하자면 돌과 같은 것들의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명왕성인데 그러한 운석들이 약 한 7억 개 존재합니다. 7억 개가 떠서 카이퍼 벨트를 이루어가지고 그 카이퍼 벨트가 함께 태양계의 제일 외곽지대에서 카이퍼 벨트가 또 공전을 합니다. 그 카이퍼 벨트 내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아홉 개의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으면서 카이퍼 벨트도 함께 공전합니다. 그러면 그 카이퍼 벨트는 온도가 낮습니다. 거기는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영하 120도. 그러면 태양에서 그 360도로 방사하는 솔라 윈드라고 이제 태양풍이라고 그런다. 태양풍이 있습니다. 이 태양풍이 360도로 발산돼서 태양으로부터 태양계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수평으로 가는 것은 카이퍼 벨트에 가서 냉각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는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거기 가서 냉각돼서 다시 태양으로 되돌아오고 그 수평으로 가지 않고 공중으로 위로 다른 각도로 수평 각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양풍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내가 그 오르트 구름이 태양에서부터 그 오르트 구름까지가 약 5000AU입니다. 5000AU.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이라는 엄청난 구형의 그 굉장히 차가운 그러니까 얼음 구름이죠. 구름인데 그 말로 가스와 같은 기체인데 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트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런 거를. 또 카이퍼 벨트도 사람 이름입니다. 카이퍼라는 사람이 발견한 벨트입니다. 거기는 영하 마이너스 120도로 오르트 구름은 마이너스 240도입니다. 240도인데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먼 데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르트 구름의 제일 안쪽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5000AU인데 그 5000AU에서부터 그 오르트 구름의 두께가 약 10만AU입니다. 그러니까 5000AU에서부터 계속해서 95000AU를 더 가서 태양으로부터 10만AU를 가면은 오르트 구름의 외곽지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리 있는 오르트 구름이 구형으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60도로 나가서 하는 그 태양풍, 그 솔라 윈드는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약 마이너스 240도 굉장히 차가운 그런 데서 냉각돼서 다시 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디자인해 놓은 것은 카이퍼벨트의 한 중간쯤에, 그러면은 태양서부터 명왕성까지가 약 40AU고, 거기에서부터 40AU에서 또한 40AU의 두께가 카이퍼벨트인데, 그 중간쯤 되면은 20AU가 아닙니까?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카이퍼벨트의 가운데 지점까지는 약 60AU입니다. 그 60AU 되는 거기에서부터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어 가지고 구형을 이룬 막이 있어요. 막이 있으면은 그거는 반지름이 60AU니까 지름은 120AU입니다. 그 120AU에 그 둘레를 계산할 때 3.14를 곱하면 되는데 그냥 3만 곱한다고 할 때에 지름 120AU에 3을 곱하면은 360AU입니다. 그 둘레가 360AU가 되는 약 360AU가 되는 것으로 구형체로 막이 싸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소 원자로서 이루어진 막입니다. 그 막은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수소 원자에 부딪혀서 열 에너지는 다시 태양 안으로 들어오고 빛은 광선은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막, 그것을 종단 쇼크 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종단 쇼크는 말하자면은 그 터미네이션 쇼크,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이 막입니다. 그래서 종단 쇼크 막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카이퍼벨트의 그 중앙지대에서부터 시작돼서 거대한 공의 형태로서 둘레가 360AU가 되는 그러한 크기로서 태양계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형으로. 그러면은 빛은 그 종단 쇼크막을 통과해 나가지만은 열 에너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원자들과 부딪혀 가지고 열 에너지는 다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르트그룸의 그 마이너스 120도로 인해서 상당히 차가운 지대입니다. 카이퍼벨트는 수평으로 해서 마이너스 120도지만은 이 구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오르트그룸으로부터 오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더 마이너스 120도보다 더 내려가는 약 마이너스 200도가량 되는 온도로서 360도의 그 구형의 그 외곽지대의 온도입니다. 거기 가서 부딪혀서 열 에너지는 냉각돼서 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수평으로 진행하는 그열 에너지는 카이퍼벨트에서 마이너스 120도 되는 정도에서 냉각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오르트그룸에서 보내주는 찬 공기, 그래서 마이너스 200도 정도 되는 데서 냉각돼서 돌아옵니다. 요 계산이 수평으로 진행해서 카이퍼벨트에서 냉각돼서 오는 것은 그 마이너스 120도, 영하 120도이기 때문에 좀덜 냉각되죠. 그러나 360도로 발산하는 그열 에너지가 그 종단 쇼크막이라는 데서 부딪혀서 돌아올 때는 거기는 카이퍼벨트보다 더 온도가 낮습니다. 약 마이너스 200도 됩니다. 그런 데서 360도로 나가는 것들은 다 카이퍼벨트에서 냉각되는 것보다는 더
차갑게 냉각돼서 태양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이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무슨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진행되는 열 에너지가 마이너스 120도인 카이퍼 벨트에서 냉각돼서 다시 태양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 이후에 360도로 퍼져나가서 종단 쇼크막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올 때는 카이퍼 벨트의 마이너스 120도보다는 더 차가운 약 마이너스 200도 정도 되는 데서 냉각돼서 태양으로 돌아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수평으로 진행하는 그 열 에너지는 좀 덜 냉각돼서 돌아오고, 그 이외에 360도로 진행하는 열 에너지는 더 차갑게 냉각돼서 태양으로 돌아옵니다. 요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내면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진행해서 냉각되는 그 열 에너지가 다시 태양으로 되돌아온 경우, 360도로 나갔다가 오르트 구름의 그 차가운 온도로 해서 냉각돼서 되돌아오는 거, 이 냉각 시스템에 의해서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가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태양의 중심 온도가 변함없이 1500만 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만일에 이 중심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물이 끓든가 타든가 지구가 불이 나든가 뭐 바닷물이 끓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바닷물이 꽁꽁 얼든가 지구 전체가 그냥 그 빙하시대처럼 완전히 얼음덩어리로 존재하면은 이 두 가지 경우, 온도가 낮은 경우와 온도가 높은 경우에 생명체들은 다 파괴됩니다. 그 바이오셀, 생명체 세포는 그 온도의 그 변화로 인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미한 그 태양계의 온도의 변화를 보자면 지구의 온도는 큰 경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경미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심 온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1500만 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이 냉각 시스템,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약 한 40AU, 그것이 명왕성의 궤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카이퍼 벨트가 또 40AU의 두께로 존재하는데 그 중간쯤 20AU쯤 돼서 태양으로부터는 60AU. 거기에서부터 막이 존재합니다. 수소 원자로서만 이루어진 막입니다. 그것이 종단 쇼크 막입니다.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 용어로 그렇게 되는데 그 막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360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더 많이 냉각되고 수평으로 진행돼서 카이퍼 벨트까지 가서 거기서 마이너스 120도에서 냉각돼서 오는 거는 좀 덜 냉각되는, 요 차이로 인해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1500만 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양계가
빅뱅이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 은하계 그것이 밀키웨이인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약 90억 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태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우리의 그 생성된 거는 137억 년에서 90억 년이 경과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7억 년이 지났죠. 137억 년에서 90을 빼면 45억 년 내지 47억 년 정도 태양계의 나이가 경과됐습니다. 앞으로 45억 년 정도가 태양계의 수명이 다 전체 합하면은 빅뱅이 일어난 137억 년 그때로부터 90억 년 이후에 생겨났는데 그 태양계의 수명이 또 90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5억 년 내지 47억 년 이후에는 태양계의 그 수명도 끝나고 우리 속해 있는 은하계 그 밀키웨이의 수명도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100년 뭐 120년 150년 뭐 이 정도인데 뭐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뭐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의 그 기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기간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00년 내지 200년 사는 이러한 정도에서 앞으로 45억 년이나 47억 년 이후에 뭐 종말이 온다. 이것은 뭐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가 근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금 전체 그 수명에서 중간에 왔어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그럴 때 50세가 중간이나 마찬가지로 태양계가 지금 우리 태양계가 45억 년 됐다 내지 47억 년 됐다 하면은 앞으로 그만큼 더 수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태양계 수명의 한 절반 온 겁니다. 즉 인간의 나이를 보면 50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늙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럼 늙는다고 하면은 모든 그 행동에 그게 차이가 납니다. 젊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태양에서도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두 개가 융합해서 헬륨이 될 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 빛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헬륨이 곧바로 그 핵 분열을 해가지고 헬륨이 분열해서 다시 수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핵 융합과 핵 분열 이 작업이 태양이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50세가 돼가지고 그 전체 수명이 한 절반쯤 왔을 때는 이제 늙는 것인데 늙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수소와 수소가 융합하는 속도보다 헬륨이 핵 분열을 해서 수소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융합하는 것은 빠르고 헬륨이 돼가지고 다시 분열해서 수소로 돌아가는 시간은 조금 늦어집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늦어지는 그 조금 차이 나는 시간 동안에 헬륨과 헬륨이 융합합니다. 그 짧은 동안에 그럼 헬륨과 헬륨이 융합하면 베릴리움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 안에 이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수소하고 헬륨만 존재해야 되는데 베릴리움이라고는 이물질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헬륨이 핵분열을 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릴륨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역시 또 헬륨이 핵분열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헬륨 하나가 베릴륨에 또 붙습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됩니다. 탄소는 수치나 석탄 같은 검은 겁니다. 탄소. 그럼 태양의 이물질이 탄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탄소에 또 헬륨이 와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산소가 됩니다. 이래서 태양 안에 수소와 헬륨만 존재해야 되는데 베릴륨과 탄소와 산소 또더 나아가서는 질소 이렇게 자꾸 이물질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는 이물질들이 모여서 농축하게 되고 태양의 사이즈는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수성이나 금성이 태양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외곽지대가 지구와 가까워집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천만 킬로가 더 가까워진 1억 킬로미터쯤 되면은 지구가 타원형으로 공전하면서 조금 가까웠다, 조금 멀었다 하는 거로 인해서 뭐 춥다, 덥다 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5천만 킬로가 줄어들고 차이가 1억 킬로미터라고 할 때는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완전히 지구의 온도는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 녹고 뭐그 모든 광물질도 녹고 생명체는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지구와 화성은 한참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편안한 온도는 목성과 토성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의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가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커지면서 태양의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안으로 다 빠지고 지구와 화성이 불덩어리처럼 온도가 올라갈 때 오늘날 지구만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목성과 토성이 됩니다. 그러면 목성은 네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의 달이 네 개가 있고 토성의 달은 또 20개나 됩니다. 토성의 달 중에서 제일 큰 거는 타이탄이라고 그러고 목성의 네 개의 달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가니메드입니다. 그러면 목성의 제일 큰 위성인 가니메드나 아니면은 토성의 타이탄 그런 데 가서 인간이 살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목성에 있는 가니메데나 토성에 있는 타이탄의 온도가 오늘날 지구에 있는 온도만 해서 생명체들이 살수 있는 거기는 영어로 말해서 해비타블 존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다그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로 옮기든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옮겨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태양계 바깥에 멀리 어디 무슨 50광년이다, 100광년이다, 그것도 우주의 그 거리로서는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있는 지구와 유사한 대로 우리가 옮긴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50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 접시나 뭐나 UFO를 아무리 빠른 걸 만들어도 거기에 사람을 다 싣고 빛의 속도로 해서 50년까지 가서
그 먼 데에 가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지구에서 목성의 그 위성인 가니메데로 옮긴다던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옮기는 것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50광년, 100광년 떨어져 있는 장소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분위기인 목성과 토성의 그 지대로 옮기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그런 실력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태양계 내의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인데 태양이 노쇠해서 즉 노쇠 현상입니다. 그래서 헬륨이 핵분열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데서 오는 이런 이변, 이래서 태양계 내 이물질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 태양의 그 크기가 변합니다. 태양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게 되면은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안에 빠지게 되고 지구와 화성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그러면은 목성과 토성이 오늘날 지구만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성의 물이 목성의 달인 그 위성인 가니메데에도 물이 있고 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고 지구의 오늘날과 같은 우리 지구의 온도만큼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온도가 물의 온도가 오늘날 지구의 온도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게 되면은 지구에서 서식하는 생명체들이 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나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 서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거는 과학적인 문제인데 아직도 태양이 사이즈가 커져서 수성과 금성이 빠지고 지구와 화성이 불덩어리가 되려면 적어도 10억 년 내지 20억 년 경과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을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1억 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10억 년이나 20억 년은 뭐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떻게 하면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목성이나 토성에 있는 그 인근으로 이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10억 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계의 냉각 시스템.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원리 원칙이 어떤 것이냐. 1차적으로 수평으로 진행하는 카이퍼 벨트에서는 좀 냉각이 덜 냉각돼서 다시 태양으로 돌아오고 360도로 진행하는 열 에너지는 그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아주 차가운 마이너스 한 200도 되는 오르트 구름은 마이너스 240도입니다. 그런데 그 종단 쇼크막,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 그 지역에 도달하는 그 차가운 온도는 약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와 마이너스 200도에서 냉각되는 차이로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 내서, 그, 카이퍼 벨트가 냉각하는 그 온도와 거리, 태양의 열 에너지가 수평으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와 그 냉각, 또 360도로 진행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와 냉각된 온도, 이런 것이 완벽히 계산돼가지고,
태양의 중심 온도인 1500만도 이것이 이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아주 유달리 그 온도가 더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태양의 이 냉각 시스템, 태양계에 있는 냉각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이 냉각 태양계 냉각 시스템, 솔라 쿨링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